안녕하세요, 톰. 그 우주 비행사 헬멧은 어떻게 쓸 거예요? 로켓 락키에게 버즈 라이트 이어 모습을 준다고요? 우주 비행사 이미지가 정말 멋있을 거예요, 락키. 어떤 색으로 먼저 시작할 거예요, 톰? 기본 색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요? 그건 처음이네요. 그렇군요. 버즈 라이트 이어의 몸은 하얀색이지만 머리는 자주색이죠. 자, 락키의 머리를 자주색으로 칠할 시간이에요. 조금 어지러워 보이네요, 락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계속할게요. 아, 그럼 작은 붓을 써야 하겠네요. 들었어요, 락키? 조금 간지러울 거래요. 이제는 가장 간지러운 곳. 가만히 있어봐요, 락키. 이게 락키의 제어판이에요. 그렇지만 버튼이 하나도 없네요. 아하, 여기 있었군요.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톰. 아, 날개가 필요하죠.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될 텐데요. 그럴 줄 알고 이미 만들어놨어요. 와, 확실한 프로네요, 톰. 와, 쿨이에요. 톰이 특별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대요, 락키. 그 안에 괜찮아요, 락키? 조금 이상하다고요? 락키의 목소리도 조금 이상해요. 좋아요, 락키. 발사할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3, 2, 1, 발사! 어? 왜 그러죠? 발사를 못하네요? 탐이 무엇을 잊은 것이 있나 봐요. 네, 버즈 라이트 이어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죠. 자, 이제 켜졌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락키? 좋아요. 3, 2, 1, 발사! 잘 날아가네요.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언제나처럼 수고했어요, 톰. 안녕하세요, 톰. 페인트통을 정리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기들.
오, 쥬라기 월드에 대한 공룡 잡지인가요? 와, 그 영화를 볼 건가요? 그리고 오늘 익룡처럼 페인트 칠할 거라고요? 멋지네요. 탐은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아 보이네요, 베이비 릴리. 첫 단계는 보호 환경으로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황색 페인트네요. 미치를 위해서 필요해요. 오, 탐! 주황색 페인트가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베이비 탐. 좋아요, 베이비 릴리. 주황색이 됐네요. 다음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탐? 코어라고요? 익룡은 어떤 코를 가지고 있나요? 아, 부리군요. 완벽해요. 이젠 뭐죠? 아직 안 끝났어요, 베이비 릴리. 익룡은 날 수 있는 공룡이니까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베이비 릴리. 날개예요. 익룡은 두개골 깃털이라고 불리는 걸 머리에 가지고 있어요. 좋아 보이네요, 베이비 릴리. 이제 끝난 건가요, 탐? 날개를 노란색으로 칠해서 더 눈에 띄게 하고 싶다고요? 우와, 멋지네요. 무언가를 깜빡했나요, 탐? 발, 물론이죠. 이제 모두 끝났어요, 베이비 릴리. 쥬라기 월드 영화에 나와야 되겠어요, 베이비 릴리. 무언가를 더 추가하고 싶다고요? 이제 모두가 베이비 릴리를 공룡 소녀로 알게 될 거예요. 베이비 탐이 멋진 익룡과 사진을 찍고 싶어해요. 잘했어요, 탐. 손님을 행복하게 해주었네요. 여러분, 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수지. 그 예쁜 상자 들고 어디 가요? 톰의 페인트샵이요. 유니콘으로 변한다고요?
다음은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수지. 바로 옆에 있는 페인트샵 안에 있겠죠. 자, 봐요, 수지. 저기에 텀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톰. 트레일러를 놓아줘요, 수지. 어우, 수지. 보호안경은 일각수 변신의 부분이 아니에요. 수지의 눈을 보호하는 거죠. 맞아요, 톰. 페인트를 선택할 시간이에요. 복숭아 색이 유니콘에 딱 맞는 색이에요. 반짝하는 페인트를 추가하고 싶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톰. 이 반짝하는 니스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커다란 붓을 이용하면 반짝 니스를 더 빨리 칠할 수 있어요. 분홍색 바퀴 페인트는 어때요, 수지? 자, 하나 끝. 둘, 셋, 그리고 넷. 왜요, 톰?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맞아요, 톰. 이것이 있어야 완벽한 변신이 돼요. 여기에다 붙여줄게요. 마음에 들어요, 수지? 수지가 액세서리를 몇 개 가지고 왔대요. 바로 그것들이 가지고 온 상자 안에 있었군요. 더 있어요? 그리고 추가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당연하죠. 유니콘은 뿔이 필요해요. 어때요, 수지? 이제 마음에 더 들어요? 고마워요, 톰. 대단한 페인트칠을 하나 더 끝냈네요. 자, 여러분, 유니콘 수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쌤. 어디 가고 있어요? 다음에 페인트샵이요? 어떤 캐릭터로 변할 거죠? 올라프요? 프로즌에서 나오는 올라프?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톰. 눈사람이 될 준비 되었나요? 그럼 들어가 봐요.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죠, 톰? 샘을 올라프처럼 하얀색으로 칠한다고요? 오케이.
와, 샘 하얗게 되었어요. 지저분하게 되면 안 되겠네요. 다음은 무엇이죠, 톰? 눈썹인가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올라프처럼 되어가네요. 다음은 무엇이죠? 올라프의 코는 당근처럼 조각된 나무로 한다고요. 오케이, 톰. 완벽해요. 그럼 풀을 사용할까요? 좋았어요. 이제 끝인가요, 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밖으로 가봐요. 눈덩이? 이건 어디에 쓸 거죠? 스노우 바퀴군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보는 게 정말 처음이에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나뭇가지요? 오케이, 톰.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용할지 알아보죠. 이제 나뭇가지를 이용해 볼까요? 올라프의 머리카락을 만드는 거군요. 그리고 팔도요. 이제 끝인가요? 그렇군요. 이빨이에요. 자, 해봐요, 샘. 정말 멋져요, 샘. 안녕하세요, 올라프. 아니, 샘. 같이 눈 사람 만들래. 잘 가요, 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임인 것 같네요. 왜 그래요, 케이리? 칼이 없어서 같이 놀지 못한다고요? 그럼 다음에 페인트샵으로 가봐요. 다음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케이리. 닫혀있네요. 하지만 문 밑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초인종을 눌러봐요, 케이리. 안녕하세요, 톰. 베이비 톰. 뭐를 보고 있어요? 스타워즈예요? 쿨이에요. 하지만 케이리가 변신하러 왔어요. 잠깐 영화를 멈춰도 될까요? 고마워요. 오, 엑스윙으로 변신시켜줄 수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베이비 톰. 먼저 제거해야 할 게 여기저기 있네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맞아요. 까다로운 페인트 임무예요. 베이스 코트는 하얀색과 회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디테일하고요. 이제는 디테일을 칠해봐요. 네, 이제 엑스윙의 특징을 설치할 수 있어요, 베이비 탐. 아, 아빠가 부분을 가지고 오셨네요. R2D2하고 날개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베이비 탐. 아빠가 조종석을 가지고 오시는 동안 베이비 탐이 회색 페인트를 가지고 와요. 바퀴도 칠해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조종석 설치. 우와, 정말 엑스윙으로 변했어요, 케이리. 참 고마워요, 탐. 베이비 탐. 많이 수고했어요. 와우, 케이리. 정말 신기해요. 친구들의 주목을 잡았네요. 타일러. 재소자들이 타일러가 케이리를 보는 동안 도망갔어요. 참 좋은 엑스윙 이상이죠? 이제 케이리가 함께 놀아도 괜찮은가요? 좋아요. 함께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